어우, 부드러워, 부드러워. 너무나도 부드러워. 캐릭터를 일단 설정해보자. 오, 뭔가 무서운데? 쌍꺼풀 짙은 나 같은 이쁜 눈 없나? 그나마 이 눈이 내 눈이랑 비슷하네. 나는 브라운 아이즈야. 아, 이 눈이 그나마 내 눈이랑 비슷하다. 돌리는 보통 캐릭터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새침하게 쳐다보노. 마늘코 여기 있다. 마늘코. 입은 옹졸한 입. 이거 나다. 헤헤, 이거 나야. 검은색 티셔츠. 확인. 내 이름은? 아, 한글 되네? 태훈. 윤. 오래전에 모든 것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우스 시티로 이주해야 했어요. 사우스 시티 사람들은 차갑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너는 여기서 태어난 새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죠. 하지만 당신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탈출할 수도 있어요. 마계 탈출? 열기구네. 레이디스 앤 제너맨, 섬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도착한 것 같습니다. 태훈, 당신이 나 모험을 하기로 해서 결정해서 기쁩니다. 오, 나름대로 그래픽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래픽? 베이스 텐트를 일단 칠하네. 그게 첫 번째 메인 퀘스트인가 봐. 길을 잃으면 지도를 열고 부두를 찾으면 된다고. 행운을 빕니다, 대운. 알겠습니다. 베이스 텐트, 섬 지도. 오, 좋아. 우와, 나름대로 넓은데? 오픈월드야. 근데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 열대 지역, 사막 지역, 소나무 숲, 강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일단 베이스 캠프가 여기니까, 아, 그 해변 가까운 데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게 맞겠다.
배낭. 근데 이거 멀티플레이어 되는 거야? 멀티플레이어 되는 거임? 온라인 협동 되네. 어, 멀티 있어. 대박인 게 로컬로도 되는데? 패드 반반 나눠갖고? 어, 일단 베이스 캠프를 치자. 매출하기 껍질, 앵무조개 껍질. 아무데나 치자. 아, 이렇게. 어, 좋아. 아니, 이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돼? 제작대. 어, 여기서 크래프팅이 있는데 뭐 별거 없네. 일단은 뭐 무기 같은 거 아예 못 만들고. 가방. 여기 자체가 아예 나의 그 고향 같은 곳이고, 이제는 진짜로 고무나무 통나무. 고무나무. 일단 퀘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그냥 지어. 딴 데 뭐 멀리 가봐야 뭐 의미가 있어? 어, 회전도 가능하네. 회전. 예. 무슨 소리야 이거? 강아지 소리야? 어, 너무 없는데? 오케이. 그리고 저 할망구랑 다시 대화하면 될 듯? 아, 할망구란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예, 할맛이랑 대화하면 될 듯? 내가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네?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빨리 걸었네. 그래픽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말 좀 많네. 방문 장소 증서. 방문객들이 쉽게 캠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방문 장소 증서? 여기 이제 멀티 할 때 연루해서. 어, 뭐야? 악어인데? 어, 씨발, 뭐 악어가 갑자기 튀어나와? 아니, 야, 너무 야생인데? 이거 씨발, 뭐 통나무로 때려잡으면 어떡해? 어, 야, 악어가 쫓아오네? 아이씨. 어어어. 야야야, 안 되겠다. 나, 야, 여기 좀 뭔가 위험하다. 베이스캠프 개 위험함. 내, 우리 집, 그러니까 이게 방문객들이 이게 스팀 친추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맞지? 멀티가 따로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친추해가지고 내 월드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 맞지?
방문객들은 여기로 오면 되겠다. 오케이. 다시 가서 대화해야지. 아, 아니야. 멀티가 따로 있어. 지금 나는 그럼 싱글 플레이 중인 거야? 채팅도 되나 이거? 채팅도 되네. 내 머리 위에 말머리가 뜨진 않아. 아, 일단 싱글로 하고 내가 나중에 호스트를 부르는 집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아. 아,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구나. 나는 이런 거 별론데. 마우스 어떻게 꺼내지? 이거 마우스 어떻게 꺼내? 이스케이프? 탭도 아니고 클릭, Alt, Z 아니고 ESC? ESC로 꺼내. 오케이. 이 할머니 과일 찾아갖고 불에 구워달라고 그러네. 이빨이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래서 과일 구우면은 물렁물렁해서 맛있잖아. 이거는 이제 그 경험치 포인트 같은 거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과일을 따야겠네? 과일 따가지고 뭐 모닥불 붙여갖고 할 맛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야겠네? 일단 먹거리를 찾아야겠다. 열매가 근데 요거 열매 아니야 이거? 아카시아 꽃인데 이거는? 나는 열매가 필요해. 자체 제작. 나무를 부수라고? 일단 나무는 내가 주울 수는 있는데 얘를 어떻게 부숴야 할지 모르겠어. 공격 버튼도 없어 이거 지금. 아, 가서 인 누르면 돼? 안 되는데?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여기도 지금 악어 있으니까 좀 악어 좀 피해주고. 일단 열매, 여기 열매 열렸다. 요거. 덤블라임. 라임 먹었고. 아, 왜 자꾸 그 죄 없는 동물들 갖다 때리라 그래. 정신 나간 새끼들아. 이 새끼들 가만 보면 씨발 뭐 완전 전두엽 녹아버렸나. 쥐들 심심하니까 조금 잔잔한 것 같으니까 갑자기 캥거루를 대가리로 후려치라고 하질 않나. 미친놈들 아님? 씨발 진짜로 게임을 하는 겨 말하는 겨. 딩컨 맞아요. 이 거미다. 거미 밟지는 못하네. 지금 뭐 꽃이랑 이런 것만 존나 저기 했지 뭐 이게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 이제 있겠지? 뭐 일단 ESC 눌러서 이거 일캐 같은 거 같은데? 일캐? 다 잃었을 때만 다 가져갈 수 있다. 도감.
일단 베이스 캠프 들어가서 모닥불 만들어서 게임 진행하라고. 알았어. 모닥불을 마을 점수 같은 거 이런 게 다 그 동물의 숲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제작대로 만들면 되겠다. 모닥불 맹그로브 막대기가 필요하다는데? 횃불로 붙이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모닥불 제작 방법은 나오지 않아. 요리 테이블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할 맛이랑 먼저 대화 한번 해보라고? 모닥불 레시피 주네. 할머니한테 다 배워야 되네. 선물 주네. 아니 멀티 기다려봐. 아 포충만. 요걸로 이제 침낭. 기본 텐트에서 언제든 제약대를 만들 수 있다고. 아 기본 텐트로 가라고? 오케이 확인. 할머니가 친절하네. 아이 저런 할머니한테는. 열매 꺼다가 줘야지. 많은 걸 지원해 줬잖아. 집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씨발 집 앞에 악어 있어. 이 새끼 나중에 도끼로 먹어야겠다. 후려쳐갖고. 침낭을 일단 놓고 휴식하라는데? 휴식을 정확하게 취하라는데? 하루를 마감. 할맛이랑 또 대화해야 되네. 아 그냥 간단하게 시작할 때 처음에 그냥 저 뭐 채집 도구나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 아 씨발 저 할맛이랑 계속 대화해야 되는 게 좀 짜증난다. 뭐야? 이거 무슨 집이야? 어? 뭐야? 아, 이 존 아저씨가 정착할 수 있게끔 여기다 깔아놓으면 존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텐트에다가 네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지? 곡괭이, 낚싯대, 도끼 이런 거 다 파는데 돈이 없잖아. 일단 할머니랑 대화하러 갈게. 일단 나 때문에 게임 깐 사람들도 지금 있을 거 아니야.
방송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일단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깨우치고 그러고 나서 멀티에서 만나자. 오케이. 면허증이 필요하다네. 낚시 면허증. 낚시가 기본이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오, 돈 줬어. 낚시 면허 일단 받자. 아, 이거는 이 화폐가 다르네. 화폐 단위가. 아, 그럼 일단은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낚시 면허제가 좀 필요하긴 해. 요즘도 약간 낚시 생업으로 해가지고 어민들 이렇게 생업 해치는 사람들 존나 많아졌잖아.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그 낚시 면허 발급 제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테이블톱 할머니가 구입하라 그랬는데 아직 돈을 못 모았는데. 그러면 도끼랑 곡괭이 같은 거 일단 사가지고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포충망은 있고. 바베큐가 34,000원? 씨발 존나 비싸네. 나비 잡았다. 씨발. 아, 동물에서 내가 안 해봐갖고 그대로 베꼈어? 네발 나비 잡았다. 헤헤. 나비 잡았다. 유발 새끼야. 아니 근데 저 할머니한테 그 열매 구워줘야 되는데 그 열매 굽는 그 저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불 피는 법을 모르겠어. 부싯돌. 아, 돌 세 개, 나무 두 개. 만드는 데 가서. 아, 그래? 아, 그렇게 하는 그 레시피 자체가 없던데? 알았어, 또 해볼게. 어, 있네. 생겼네. 어, 제작.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만. 그러면은 이 앞에다 모닥불을 싹 해주고 이거를 넣어서 세 개를 구워주면 되는 거 아이가. 어, 나 안 돼. 막 불이 하루 종일 붙어. 어, 살았다. 어. 어, 이렇게. 할머니. 아니, 씨바 먹고 싶다며. 내가 먹어? 난 배고픔 수치가 별로.
피랑 차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 오줌 싸고 올게. 오줌이 존나 마려워. 이 정도 있으면 근데 멀티해도 되지 않나? 맞지? 나 오줌 금방 싸고 올게. 오듐이 너무 마려워. 금방 갔다 올게. 아, 어차피 지금 뭐 딴데 봐도 볼거 없을 거야. 이거 하나 봐 그냥. 아우, 엄마. 금방 갔다 올게. 방에서 나오는 거다 나오네, 케미. 크로마키 안 해놓으니까. 라이센스. 벌목도 다 필요하네, 시벌. 그러면 돈, 일단은 경험치 벌어야겠네, 포인트. 일단 이거 회수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그지? 맞지? 이거 16,000원인가? 점프도 있네? 일단은 아까 그거 나한테 퀘스트 같은 게 있었는데, 퀘스트를 체집부터 해갖고 퀘스트 해야 될거 아니야. 멀티로 하자고? 아, 이 새끼도 급하네. 새로운 도구 제작. 곤충 3번 팔기. 아, 곤충 팔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일단 그러면은 멀티 하자. 멀티 하자, 멀티. 멀티플레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방 파면 되나?
방 파졌나 봐봐. 일단 나비 잡아야 돼. 씨발 새끼. 이 새끼야. 나 지금 나비 몇 마리냐? 아, 멀티는 따로 없구나. 랄프 들어왔네? 랄프야, 디코 들어와라. 나 디코 좀 킬게. 아, 들려? 이게 형이 지금 친구만으로 해놔서 사람들 못 들어와요. 어떻게 풀어? 공개로 다시 만들어야 돼. 나갈게. 예. 가가멜. 가가멜 그거 저기 스머프 아니야? 아, 친구만 말고 공개. 공개해놓으면 되지? 공개 체크. 예, 그럼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어. 많이 안 들어오겠지. 뭐 한 두세 명 들어오겠지. 소규모가 나 이런 게임은 아싸리. 어, 문도란 새끼도 들어왔고. 어, 랄프야, 일단 내 걔 베이스 캠프로 와봐봐. 여기 할머니의 베이스입니다. 뭐고 이거? 저희가 좀 멀거든요. 뛰어갑니다. 어딨노? 막 문도 따라오이라. 어, 랄프 여깄네. 베이스 캠프 내가 만들었던데 그대로 있네. 어, 어, 맞네, 맞네. 여기 있다. 탈모. 어? 뭐야? 도끼 생겼어? 샀습니다. 어. 제 꿈이 광부거든요. 아, 자기한테 있는 아이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어. 나 일단 퀘스트가, 처음 퀘스트가 그거거든? 나비 세 마리 잡아가지고. 애들 이름 보이게 못하냐? 아, 근데 이거... 왼쪽 위에 보이, 오른쪽 위에 보이네. 일단 그 이정표를 깨가지고. 저 뭐야. 어, 돈 벌어야 돼. 경험치. 네, 저 뭐 티켓 같은 거 벌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라이선스를 사가지고. 야, 저 나비 내 거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나비 어디다 팔어? 그 존한테 팔 수 있어요. 존 아저씨? 확인. 둘 다 빡빡이라서 약간 유대감이 있네. 말이 많네. 낚시라면 시키죠. 문도나 저기 훈 중에. 오, 존나 돈 많이 주는데? 돈 개 많이 준다. 오. 그리고 나한테 지금 포인트가 290포인트 맞네. 새로운 도구 제작, 과일 두 개 요리. 과일 두 개는 아까 내가 했었는데 다시 요리하면 되지 뭐. 아, 야, 저기 있냐? 그 모닥불 있냐, 랄프야? 모닥 만들어 드릴게요. 아, 이거 다 자야 되네. 아, 이거 네 명 다 자야 돼요. 뭐가? 하루를 넘기려면 네 명이 다 자야 돼요, 있는 사람이. 오늘 체력 없는데? 체력이 왜 없어? 광지를 야무지게 했더니 체력이 없네요. 뭐 먹으면서 하면 되지. 어, 뭐다, 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아, 뭐해.
열매 좀 따올게. 이거 이대로 놔둬. 어, 열매 따올게. 열매. 여깄다. 근데 어 베이스가 멀거든요 저는? 아 저기 형 거예요? 저 베이스가? 어 내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멀리 지어놨어요 저거 집을. 어쩌라고 시발놈아. 나이스. 확인. 라임 하나밖에 없네. 아 저기다. 아, 고기 꼬목. 아까 악어가 고기를 잡아주고 왔어요. 아니 애들이 열매 다 따먹었나? 뭐 열매가 없노? 와 소리 좆대네 이거 고기 굽는 소리. 나 열매 하나만 누가 아 열 아 덤블라 아, 나한테 있네. 어 존나 많이 있었네 병신같이. 아 나와봐. 오오 나와봐 나 좀 굽게. 나 퀘스트야 이거. 어, Q 누르면 한 개씩 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아 Q 누르면은? 네 한 개씩. 확인. 고기 볼게요 고기. 자 과일 두 개 요리했고 이제 도구 제작하면 되겠네. 제작..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할 일이 다 공통적인가요 혹시? 어 저는 지금 저걸로 돼 있거든요. 상점 증서를 배치하세요. 아 일단 너 그 처음에 이게 이정표가 새로운 도구 제작이라고 나와 있거든. 예. 아니 이정표 다음 거 눌러봐요. 할 일. 오늘의 이정표라니까? 아니 할 일 그거는 형 혼자 하는 개인 그거고요. 아 할 일. 곤충 잡거나 휴식 취하래. 아 다 다르네 이거. 아니, 제작 어떻게? 서버 인원 4명이나 안 돼요? 어 상관없어 4명이건 5명이건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제작. 아니 근데 고무나무 판자 주석개 뭐다 이런 게 없는데?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닌가 봐.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는데. 주석 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이정표에 새로운 도구를 제작하래. 근데 이 도구 제작하려면 어쨌건 그 막 그 도끼랑 이런 거 갖다 사갖고 뭐 하라는 거. 아, 아 일단은 그거 아 그거부터 해야겠다. 그 저기 면허 면허 이 할머니가 팔아요. 오케이 나 그러면은 낚시부터 할래. 낚시 오케이. 낚시꾼 한 명 그 벌목꾼 하고 한 명 삽질하면 되겠다. 오케이 면허부터 딱게. 면허가 중요하지. 아, 낚시 면허. 오케이 낚시 면허. 낚시 아, 사냥도 면허 필요한데. 그럼 내가 낚시를 할게. 제가 맥가이버니까 사냥을 할게요. 어 그러면은 나는 가서 낚싯대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작대도 올리고 하면 되겠다. 못이랑 이런 거 모아갖고. 맞지? 어, 차량도 있네요. 형 운전면허 좀 따셔야겠는데요 이거? 1200원? 어, 그건 나중에 딸게. 네. 일단 존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낚싯대를 사야겠구만. 1200원 밖에 안 하는 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나 낚싯대 있어. 낚시 포인트를 한번 볼까? 어? 형 근데 집터가 있잖아요. 너무 쓰레기인데요? 아 어쩌라고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근데 뭐 주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허허 벌판인데. 야 잠깐만 이거 물고기 있는 데다가 넣어야 되냐? 아니 자동이 아니야 이거? 족같네. 잠깐만 이거 물고기 있는 데다 넣어야 되면 물고기 진짜 직접 잡아야 되네.
물고기 여기 기다려갖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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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어 물어 씨발 놈아 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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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물어라 오케이 뭐야 아이씨 물어 클릭 계속 해줘야 되나 보다 물어 아 안 물어 이 새끼야 아 까다롭네 낚시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거 왜 이렇게 빡세? 말미잘 꺼지고 아 상어를 어떻게 잡아 지금 물어 아이 개새끼야 아니 물어 뭐해 어 물어 아 물어 어? 큰일 났다 우리 굶어 뒤지게 생겼다 아니 어 그래 배고픈 수치랑 달긴 하는데 야 근데 이거 물고기 나는 거 개빡세 물고기 있는 그 머리통에다가 던져줘야 돼 실제 낚시랑 비슷해 그게 재미죠 리얼리티 하네요 게임 아니 리얼리티 한데 이거 존나 아니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돈을 벌어 여기 물고기 좀 깊은 곳에 하나 있는데 와 이래선 잡을 수가 없어 이건 물겠지 이건 물겠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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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새끼야 와 간 존나 보네 이거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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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새끼야 아 뭐해 아니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지금? 아이 씨발 배고파요 아 있어봐 아 낚시 기술이 따로 있나? 아니 그거 아까 한번 문 거 내가 낚아챈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문 거야 퐁당할 때 쳐 당기라고 하는데 그 쳐 당기는 타이밍을 모르겠어서 그러지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어, 얘 너무 큰데?
아 그냥 놔두는 거네. 물고기가 알아서 물 때까지 있어야 되네. 아이씨 훈수 두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훈수 두고 있어. 짜증나게. 어? 아니 간만 보다가 고기 고맙다. 땡큐. 야 낚시가 너무 어렵다. 여기서 잡는 물고기가 아닌가? 어 낚시 개빡세. 조금 조그만 고기 있는 데로 가볼까? 저기 개가 헤엄쳐서 가네. 아 이거 아 저건 말미잘이잖아. 와 어 저기가 낚시터 아닐까? 저기 위에? 맞지? 저게 낚시터인가 보네. 맞네. 그럼 저게 왜 이게 왜 있겠어? 여기서 낚시하라는 거 아니겠어? 맞네. 그냥 바다에 빠져서 손으로 잡아 슈발로마. 있어봐. 두 번, 세 번. 뭐라 씨발아. 이거 약간 패턴이 했을 때 잡아채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까는 그냥 지가 문 거야. 존나 배고픈 물고기였나 보지. 톡 톡. 아니 고개 껍데기 팔아가. 톡. 아니 뭐 씨발 풍덩인데 이번에 풍덩하는 타이밍을 되게 아 너무 어려운데? 아니 낚시 시뮬레이터도 이 지랄은 안 해. 풍덩할 때 어떻게 잡냐고. 아이 씨발 아 니들이 해봐. 이거 어렵다니까. 아니 근데 형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아 씨발 니가 잡아볼래? 어렵다니까. 낚시 라이선스가 없어요. 물어 물어. 이번에 아 봐봐. 물어라 제발. 일로와 일로와 씨발 년아. 일로와 씨발 새끼야.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아 야 물 힘이 아 아니 클릭을 존나 갈기다가 마우스 휠 굴려가지고 라임 쳐먹었어. 이 병신 빡대가리 새끼. 야 이 씨발 진짜. 아 아 오케이 알았어. 어 현실 반영 지린의 키키키키. 아 진짜로 이만 알았어. 톡 와 이거 봤나요? 와 진짜 씨발 존나 힘들게 잡았다. 와 물고기 개빡세네. 어 드디어 잡았어. 어 아 타이밍 안 맞았어.
빨리 잡으라. 그 할머니한테 할 일 받으면 돼요. 와, 진짜 힘드네. 올라와라. 올라와. 그렇지. 야, 이제 낚시 마스터 했어, 씨발. 딴 데 가서 잡아야겠다. 와야지 와야지 톡. 아, 까비. 할미, 할미 어디 갔노? 밖에 나왔어. 파리 한 마리 줄게요, 할머니 선물. 오, 천 원 주네. 와, 얘 진짜 힘이 세갖고. 아, 이거 파란 점 동래미 말고 다른 애는 없나? 일단 물고기 세 마리 잡았으니까 이건 팔아볼게. 물고기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적어도 개당 한 2,000원은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다 존 아저씨 집 위치하고 계절마다 물고기가 다르다고? 와, 와. 딱정벌레 퀘스트도 받았다. 야, 오후에는 장사 안 하나 봐. 그러니 좀 잡시다. 야, 우리 다 자자. 야, 다 자자. 각자 집에서 다 자는 걸로. 침낭 어디 있지? 메인 베이스 캠프에 침낭 팔아요. 그 형 침낭 제가 뽀려갔어요. 아이, 개새끼야. 아, 나 침낭 있다. 이거 세배 가야지. 아니, 가져가도 뭘 안 해. 여기 공짜로 줍니다. 오케이, 침낭 생겼어. 여기 할머니가 주니까 다 누웁시다, 다. 자, 놉시다. 내일까지 잔다 누를게요. 안 자는 사람 거수. 잠깐만. 오케이, 챙겼어. 자자. 아, 뒷짐. 문도 무슨 저기, 문도 저기 이상한 데까지 가 있는데, 12시까지 가는데요? 내일까지 잔다. 치침! 두 명 아직, 없어요, 두 명 확인 안 했어, 지금. 너랑 나밖에 안 누웠어. 문도 지금 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취침해! M 눌러서 확인한대요. 아이, 비용신 새끼, 뭐 하냐, 점마. 대륙행 단축. 아이, 문도야, 빨리 거기 자라고, 그냥. 침낭이 없나 본데요. 아, 끌고 다녀야 돼, 이거. 아, 씨방년이네, 진짜. 영병을 하네 아주. 왔다. 왜 딴 대륙까지 왜 건너갔어? 자, 세 명, 한 명 더. 뭐해? 훈. 훈 누웠어요. 문도. 문도 누워. 침방. 텐트 안에 있어. 아빠 안 잔다. 빨리 자자. 쳐 자라. 야, 랄프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두 명, 네, 그 말 안 하는 저런 새끼들 말고
그럼 여기 디코 여기로 부르죠. 여기 예, 마이크 되시는 분 디코세요? 일어나서 바로 존한테 팔아야겠다. 그러네, 얘네 아침에만 일하네. 심장 죽고. 야, 물고기 얼마에 살 거야? 이런 거 갖다 팔면은 에바겠지? 바로 구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거 팔아보자. 씨발, 반짝이는 돌? 3,000원 주네? 아, 뭐 그래. 일마가 딱정벌레 잡으러 가겠단 말이야? 딱정벌레 잡으러 가겠다. 딱정벌레가 어디서 나올까? 야, 니네 다 디코 들어와서 해라. 말이라도 하고 해야지. 그냥 나랑 게임만 하면 끝이야? 말이라도 하면서 해야지. 소나무에서 여기서. 소나무에서 나온다고 딱정벌레가 똑장 딱. 그러면은 소나무가 어디 있는지 봐야겠다. 이거 테이블톱 이거 좀 사주면 안 될까요? 잠깐만, 덤불 말고 소나무는 열대 쪽에 나오지 않을까? 소나무 숲이 따로 있네. 어, 씨발 존나 먼데? 와, 여기까지 가야 돼. 방이 잠겨 있다는데. 와. 아, 안 잠겨 있는데 뭔 소리지? 소나무, 와, 존나 멀다. 어, 고기다. 아, 뼈네. 고기. 나이스. 오, 고기. 악어가 먹은 거 고기 3배 가야겠다. 나 퀘스트 중에 고기 2개 굽는 거 있었는데. 잘 됐네. 뼈도 나중에 언젠가 쓰겠지? 일단 나 제대로 가고 있나? 오케이. 소나무 숲까지 얼마 안 남았어. 소나무가 가장 가까운 데가 온도 박스 들어왔네. 어, 됐네. 사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딱정벌레 나오는 거 있을 봐야겠다. 딱정벌레. 어, 다 왔네. 오케이. 다 왔어. 딱정벌레 잡으러 여기까지 왔다. 씨발 퀘스트 하러. 오, 존마 뭐야? 너 뭐야? 야, 이거 나중에 던전도 있던데? 지나왔구나. 여기구나. 딱정벌레가 나오긴 하는겨? 아, 이거 시청자한테 낚인 거 아니야? 소나무에 딱정벌레 나온다 그랬는데 소나무 여기 있는데 씨발 딱정벌레 없잖아. 아, 씨발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 소리나 하네. 아, 이 개새끼. 나비밖에 안 보이잖아, 채집할 게. 아유, 씨.
아까 그 아저씨 소나무 있다 그랬다고? 아 진짜? 어 미안해. 기다리면 젠이 될라나? 아니 소나무가 나비밖에 없어 채집할게. 아니 이거 소나무가 그 딱정벌레가 생기려면 딱정벌레가 약간 저 똥 파먹는 새끼들 아닌가? 그죠? 딱정벌레 똥 파먹는 새끼 같은데 이거 뭐 캥거루 똥 옆에 있어야 되나? 어 이건가? 아 여왕벌이네. 어 여왕벌? 나중에 꿀 같은 것도 뭐 여왕벌 이용해서 뭐 양봉 사업 같은 양봉 같은 거 할 수 있으려나? 팔이 아유 이씨발. 딱정벌레가 아 나무를 흔들 수 있다고? 동물의 숲은? 아 진짜? 아 그러면은 씨발 나무 갖다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무 흔들어 볼까? 여기가 소나무 숲이거든? 아이씨 없네. 아 이 딱정벌레 어떻게 잡아. 아니 뭐 할 수 있는 저길 줘야지. 뭐 씨발 딱정벌레 찾다가 오늘 하루 그냥 다 보내겠다. 개같은 딱정벌레. 기왕 이렇게 된거 엄청 큰 소나무 숲으로 가볼까? 그러면 나올지도 모르잖아. 여기거든? 갈게. 이쪽으로 가볼게. 소나무 숲으로.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다. 네.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형님. 관동? 만들었다 만들었어. 라르프님 저 라이센스 뭐 배울까요? 저 답이 없는데요. 아 답이 없어? 아무거나 아이스. 오케이. 근데 이거 어차피 다 있어야 돼 라이센스는. 그렇지 그렇지. 아. 스피어맨이 돼버렸다. 오, 막 지들끼리 막 야생이 이루어지네. 오, 막 고기 늑대가 막 오 강아지가 착하게 생겼는데 바로 잡아먹었구노. 이 야무지네. 아, 안녕하십니까. 어. 딱정벌레가 아예 안 나오는데? 딱정벌레 검색해 볼게요. 소나무 숲에 와도 딱정벌레가 없어. 여기 있다. 딱정벌레를 얻는 방법. 피들러 비틀. 그물이 필요하다는데요. 그물? 아, 나한테 포충망이 있잖아. 그렇죠. 그게 근본이 되는데 특정 생물 군계에만 나타난다. 사막에선 절대 찾을 수 없고요. 형이 있는 그곳이 사막이거든요. 아니야 여기 열대우림이야.
낮에 나오면 아니야 소나무숲으로 갈게. 가을과 겨울 시즌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무슨 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어? 네 열대고 열대 해변 소나무숲이 저기 왼쪽 밑에 형 저기 미니맵 상에 7시 방향 저기서 나오는 거 같은데요? 나 있는데도 소나무숲이야 여기도. 거기 너무 작지 않나요 여기 물락이? 조금만 내려가세요 밑으로. 밑으로. 엄청 멀리 가셨네요. 미션 줘가지고. 은백나비. 야, 그러면 이거 되게 은근히 좀 세세하게 만들었네 게임을. 나 이 소나무숲 진짜 왔어. 네발나비. 소나무 잎에 대고 휘두르면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진짜 퀘스트 준 새끼가 애누리 없이 지금 여름인데 다음 계절에 나올 딱정벌레를 잡아오라는 거는 씨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존이라는 새끼가 개새끼 아니야? 그건 죽이죠 씨발 새끼. 아 진짜 그렇게 했어? 어, 내 앞에 무슨 개미할게 같은 새끼가 있네. 가이 생겼네. 아우 좆밥이네 이 새끼 이거. 반피 반피. 오! 아가 뭘로 잡는데? 창으로 패는 줄. 개웃기네. 씨발. 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와 씨발 존나 아픈데요? 창으로 아고 패고 있다고 지금? 아니 삽을 퍼지 말고 삽을 때려야지. 아 지랄을 하네 지랄을. 비영신. 아니 몸빵 좀 해줘 몸빵. 오케이 네네. 존나 아픈데요? 제대만 죽어 제대만. 야 나 안 되겠어. 나 그냥 저기 그 잡는 거 포기할래. 아 씨발 컷 씨발 새끼. 아니 뭔 와우 뭔 딱정벌레 잡으라 그랬는데 씨발 뭐 딱정벌레는 안 나오고 뭐 연병하고 파리랑 무슨 병신 같은 캥거루 똥이나 쳐 있고 거지 같네. 아 씨발 다시 돌아가잖아. 라코스테 고기 드시죠. 아구 고기 3개 나왔습니다. 보양식. 아니 파리만 존나 잡아가네. 이거 뭐야. 나비만 뒤지게 많고. 나비도 은근 비싸네요. 어 나비 은근히 비싸. 근데 그 계속 잡다 보면은 아마 업적 깨져가지고 좋을 겁니다. 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게 이제 있나 보지? 그렇죠 그렇죠. 괜찮네. 파리만 뒤지게 잡는. 어? 이거 거미인가? 깔때기 그물거미. 새는 못 잡겠지? 새는 도망가요. 새 잡는 건 말이 안 된다. 돌아가야지 뭐. 일단 그날그날 올라온 퀘스트 깨야 되는데 고기 두 개 요리해야 되고. 오케이. 파리만 존나 잡았어요 여러분들. 파리도 근데 사주겠지? 존이란 새끼가.
나 왜 이렇게 기어다니지? 나 뭐 먹어야겠다. 저기 상어 있다. 파리를 왜 먹어요, 여러분들? 아니 뭐 여기 뭐 파브르밖에 없어요. 죄다 뭐 곤충만 잡고 있네.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합시다. 저 그 조개 미션 깨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집도 짓고 할 수 있는 거 아님? 그렇죠, 할 수 있죠. 일단 우리 집 짓자 그러면. 그 삽으로 그 파는 건가? 집 짓는 거요? 몰라 나도. 그거는 농사. 어우 뒤지게 멀어. 어우 멀어. 어디 있는 거야? 에? 나 막 너무 막았는데? 아이씨, 존나 많이 왔네. 아 어디 이씨발. 와 개먼데. 아 베이스 캠프 위치가 별로 안 좋긴 하다. 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구리네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아니 뭐 정보를 알아야지. 이 시복년아. 집을 옮길 순 없나요? 집 옮긴다고 뭐가 달라지냐? 집을 옮기면은 뭐 저기 조니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어차피 아니, 집을 여기나 가운데로 가시죠. 저기나 가운데로? 예, 사막에서 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가운데 살면은 막 위에 가고 싶을 때 위에 가고 할 수 있잖아요. 지랄을 하세요. 그게 그거지. 여기 위치가 좀 쓰레기입니다. 근데 고기는 알아서 뭐 솔직히 뭐 따로 사냥을 안 해도. 뭐야? 이거 악어 고기. 야, 한뚝배기 하실래? 가만 있어, 나도 고기 구워야 돼. 악어 고기 한번 드시죠. 아 치워. 치워. 보양식인데. 아이 치워, 나도 고기 굽는 미션 있단 말이야. 아이 빼가. 아 이거 하고요, 이거 구운 다음. 아 뭐 이렇게 오래 구워? 구운 다음에, 구운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형님 한 덩이만 주십시오. 아까 전 몸빵해가지고 피가 없어요. 오케이. 꼬렸어. 캥거루 고기 다시죠. 아씨발. 아니 뭐 캥거루 고기 먹는다고 달라져? 체력이 안 차는데요. 이거 자야겠는데? 봐요? 아니 먹으면 차. 커피 테이블. 오케이, 제가 이거 보상으로 받아왔어요. 존한테. 커피 테이블? 괜찮네. 앉지도 못하네요. 그냥 병신인데요, 그냥. 오케이, 고기 두 개 했고. 뭐 또 자는 거야, 지금 우리? 에바 아님? 밤이긴 해요, 지금. 가만 있어봐. 나 그러면은 도끼랑 좀, 나 좀 조니한테 좀 팔고 올게. 예, 다 팔고 오세요. 지금 저녁 됐는데 얘 지금 일 안 할까봐. 아, 나왔다! 씨발 새끼! 아 방금 나오네 개새끼가. 아 오케이 자자 우리. 자자 오닥불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듀얼코로 갑시다. 자자 듀얼코로 가시죠. 그래도 채집 여러가지 다 해왔다고. 그렇지. 자자. 내일까지 잔다. 네. 여기, 오케이. 내 심장도 누가 세배 간다. 자라, 얘들아! 랄... 자! 씨발, 자라고.
나이. 아, 채집 활동 존나 늘었다. 수집을 많이 했네. 와, 7,800원 벌었네. 달다, 진짜 다른... 돈 많이 벌었네. 예. 아니 근데 나도 존한테 팔면은 많이 줄 거야. 어, 이런 한 차리가 바뀌었는데. 뭐야 이거? 네네. 아, 할머니 일주일소 팔게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발나비, 그물거미, 파리, 은백나비. 아니 미친 할머니가 자기 비옷을 5,000원에 파는데 살까요 이거? 와, 나 6,000원 벌었어. 와우. 오케이. 도끼 구입. 도끼 내놔. 아, 면허증 필요해? 아, 거 씨발. 그러면 조경? 도로고. 오케이. 농업 면허증. 농부의 삶을 살아야겠다. 와, 그러니까 축산까지 생기네. 와, 4,700원? 야무지다. 아니 뭔 14,000원 있어 나 지금. 14,000원 벌었어. 돈을 그래도 후하게 주네. 아니 그러면 일단 가만 있어봐. 나 일단 경험치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곤충 이 오늘 미션이 곤충 3번 잡기. 아, 점점 근데 이 게임이 지금 뒹며들고 있다. 점점 스며들고 있어 이 게임에. 우리 이게 재밌네. 전 닥틀러 형님을 위해서 닭을 키우도록 할게요. 아 진짜로? 벌써 예. 거기까지 간다고? 네, 예, 저는 바로 농부의 삶으로 축산업에 들어가 가겠습니다. 누가 땅 판다? 니 뭐하노?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습니다 형님. 빙신짓 그만하고 제발 집 짓는데 도움을 줘. 개자서가. 야 그리고 이거 그거 있대. 그 나중에 던전 들어가서 총검 막 총이랑 막 방 아 그 총이래. 칼이랑 방패랑 풀무장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던전도 가갖고 장비 파밍도 할 수 있대잖아.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아 나도 뻘짓 그만하고 이제 저기 할게요. 아니, 그 곤충... 삽질하시는 분 집 옆으로 와보세요. 예. 꿀팁 드립니다. 니네는 일단 랄프가 저기 시키는 걸 해. 그럼 뭐랄까요? 당신은 그냥 나가 뒤지세요. 네, 덤불 라임을 가지고 오세요. 덤불 라임 가지고 오래. 빨리 나무 위키에다 네, 검색해갖고 구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 이 시봉년아. 삽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삽을 일단 땅을 파고 한번. 예. 옆에다 흙을. 예. 딱 놓는다. 네. 따라하세요. 아니 거기 똑같은데 말고 옆에. 아 말 안 듣는 새끼 쳐낸다 이제 진짜. 빨리 랄프 말 들어. 자 그 다음에 예. 이걸 그 다음에 이걸 뿌립니다. 하나 뿌려. 아, 하나 과일 심기요. 네 하나 쓱 뿌리면은 이게 심어진다고. 우리 이제 라임 아. 나무를 야무지게 심어가지고. 아. 그렇지 이게 심어진다고. 아. 이렇게 한 명은 이제 과수원 시키고. 예. 그 아까 할 거 없으신 분. 예. 뭘 시켜야 되지 근데? 아니 이 새끼 도끼 들고 여기저기 존나 돌아다니는 거 존나 꼴사납네. 아니 나무를 캐면 좋아요. 나무를 캐놓으면 아주 집질래 좋아요. 아니 나무도 안 캐고 도끼 들고 연병하고 돌아다녀. 지가 뭐 바바리 아니야 뭐야 씨발놈이. 죽여야겠다 씨발. 야 여기 대륙에 있지 말고 랄프 있는 대륙으로 가라고. 알았어 가겠습니다 제가. 말 뒤지게 안 듣네 희복년이. 말 안 들으려면 뭐 달라고 들어왔냐. 근데 광지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되네 테크를 올리려면. 나는 이제 저기 면허 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면허 코인이 너무 많이 소모돼요. 저 한 3,000원 있었는데 이거 축산업 배우자마자 다 털렸습니다. 네, 그래서 노가다인 거지 이 게임이. 근데 키보드가 나와? 야 그리고 뻘짓거리 하지 말고 진짜 그
일을 하라고 일을. 돌아왔으면 집 옆에 지금 열매 심고 있어요. 좋아 좋아. 가수원. 야 그리고 집 주변에 나무들 좀 캐라. 이게 뭐냐 연병할 새끼들아. 돌이랑 나무랑 캐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만들어! 침터가 족같은데 만들라고 씨발 새끼들아 빨리. 아 형님 그 벌목 라이센스 없어가지고 벌목이랑 하라고. 아 뭐해. 열매만 좀 심고 할게요. 아니 침터가 너무 족같아 형님. 집터가 더럽게 울퉁불퉁해요. 아 집터 안 좋은 걸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나 다음 뭐 할까? 사냥? 사냥 할까? 사냥? 라이프야 뭐가 재밌노? 사냥 당연히 나쁘지 않고요. 이게 근데 하나를 배우잖아요? 뚫려요 계속. 밑에 게 일단 초반건 전부 다 해야 돼요. 사냥, 포획, 채광, 채집, 낚시까지는 다 해야 될 것 같아. 와 벌목불 다 배우자. 은돈이 혹시 나무 씨앗 있어요? 나무 씨앗이요? 네. 나무 씨앗은 없어요. 그거 사냥 배우면은 창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창을 만들려면 또 채광을 해야 돼요. 참으로 족같죠? 야, 이 할마시가 주는 그게 되게 저거네. 퀘스트요? 어, 막 뭐 되게 많이 주네. 할 일이 건축 자재, 주석 광석, 바위, 모닥불. 너한테 미션 안 주시? 대화하기 하면 미션 뜹니다. 어 대화하기 하면 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쓰러질라 그러네. 바로 악어 고기 한입. 뭐야 피통이 늘어나는데요 악어 고기 먹으니까? 아 니네 여기서 자는 거야 잘 때? 예. 예 그 밖에서 자고 있어요. 야외에서 잔다고? 허허. 그래? 야 문도야. 네네네. 태운스 하우스에서 침낭 갔다가 여기 니들 자는 자리에다 깔아놔. 아 그거 안 해도 돼요 형님. 왜? 침낭 무제한입니다. 그 할머니 집에서 훔치면 됩니다. 어떻게 훔쳐? 그..들어가서 그, 가져오세요. 어느 쪽 구석이 네. 있어요? 할머니가 아낌없이 줍니다 저희에게. 아니 침낭 하려 그러는데 씨발. 아니 할머니가 침낭 구입을 안 해주는데? 아, 침낭한테 밖에 4개 깔려있잖아요. 4개 깔려있어요 여기. 그냥 자면 됩니다. 뭐야 하나는 훔쳐간대 누가? 아 침낭 어떻게 구하냐고 랄프야. 아, 가져가면 돼요 여기서. 형님 지금 하시는데 거기 맞아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여기서. 구입이라고 뜨는데? 네 구입하면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아 맞아? 예. 네. 아니 이 할머니가 아니 침낭을 구입하려 그러는데 구입을 못하게 하잖아. 아 내 거 깔아놔 그냥 하나 더. 태운스 하우스에서 가져오면 된다. 어, 자 여기 지금 하나 더 하나 깔아놔 하나 깔아놔. 그리고 딱 일렬 종대로 맞춰 놓이소. 어 일렬 종대로 맞춰. 일렬 횡대로 횡대로. 난 벌목 자격증 땄으니까 도끼 구하러 가야겠다. 여름이네 여름. 야 산빨 다 깎아 지금. 깎고 있습니다. 응. 야자나무 판자 있는 사람. 아니 도끼 솔드아웃 됐잖아. 어떤 새끼가 사갔어? 야자나무 판자. 야자나무 판자 있는 사람.
솔드아웃 됐잖아. 전 섯밖에 없어요. 야자나무 판다 있는 사람 없어. 있습니다. 이거 멀리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안 구하고 뭐 했어? 갔다 와야겠다. 아, 오겠습니다. 아 열받네. 아니 아니 씨바 뭐 나 아 진짜 이 새끼들 짜증나네. 어디 있을까요 야자나무가? 씨발 이거 다 고무나무인데? 야 도끼 내놔. 도끼 사간 새끼 마지막으로 사간 새끼 좋은 말할 때 도끼 내놔라. 전 섣밖에 다음 날에 사가 네가. 아니 도끼가 솔드아웃 되면 되겠냐? 저 바치러 갈게요 지금. 그걸 뺏어가네. 아 씨발. 도끼 없으니까 하룻밤 자죠? 도끼 생기니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제 12시인데? 이제 정오야 랄프야. 그러면은 다른 일이나 하시죠. 난 물고기 잡으려고. 내가 저걸 잡을 수 있을라나? 아니 내 거 쳐다도 안 보네. 쟤는 뭐 작살 같은 걸로 잡아야 되나봐. 길 가다가 드럼통 보이면 캐십시오. 러스트 같은 겁니다. 보살이? 아 진짜 물고기. 됐다. 드럼통 발견했는데 뭘로 캐요? 곡괭이. 다른 걸로 안 캐봤습니다. 도끼로. 예. 아, 이런 입질로는 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거 집 앞에도 야자나무 심을 수 있나? 아, 까비. 어, 진짜 러스트네. 와 세다. 아이 꾹 누르는 거 아니야. 꾹 누르면 날라가. 애들이 잘 모르면서 그러네. 이거 광클하는 거야 광클. 씨발 졸라 빨라 설치하고 싶네 씨발. 아 안 되겠다 이거 마우스. 형, 아니 채광이 있잖아요. 채광 꾹 눌러도 되거든요. 아니 아니라니까. 한번 해보이소. 아까 내가 광클로 날렸는데 왜 나를 못 믿지 다들? 아 스트레스 받네. 뼈구나 저거는. 저건 불가사리. 50시간 해본 친구가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 이 돼지려나? 랩프 형님 알았어? 야자 수가 필요한 겁니까? 예? 야자 수가 필요한 겁니까? 야자 수? 아 야자 수 했습니다. 그럼 저 가가지고 저기 한 50m 가가지고 그 소나무 좀 소나무 좀 개고있어. 아니 근데 거. 너무 랄프 말만 듣고 랄프가 하는 건 랄프만 좋은 일 아니야? 이거 그 저... 아니 닭장을 아니, 만들어서 형한테 닭을 주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알았어. 아니 우리 닭 한 50마리 키워가지고 맨날 잠시새끼 치킨 먹으면 좋잖아요. 네, 아침으로 계란 후라이 딱 해먹고 좋네. 나이스.
아니 근데 삽질로 보물을 찾을 수가 있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좀 깊숙이 파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먹는지는. 저 유튜브 빨리 검색하고 올게요. 아.. 존나 빡세네. 낚시도 나중엔 좀 편해질라나? 뭐하노? 와 이거 완전 빡세네. 아 소나무는 기본 도끼로 못했네요 이거. 물어라. 봐봐 광클이잖아 여러분들. 아 씨발 존나 짜증나 진짜로. 아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고 있는 거네. 아 이때는 광클해야 되는 거고. 아 어 따정벌레 잡았습니다. 아 나이스. 필요 없죠.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야죠. 오 도망간다 씨발. 아 잡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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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확인했어.